안녕하세요, 짜장입니다. 제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크로스핏을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찍었던 운동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서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녀서 자세가 조금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처음 영상들을 보니까 진짜 똑딱이가 따로 없어요. 저도 처음에 못했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면 할수록 발전한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3년간 꾸준히 다니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두달 다니고 그리고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이제 근 성장보다는 이제 감량의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잦은 휴식으로 인해서 크게 막 엄청 늘었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성장했다라는 걸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동작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고 동작들은 크로스핏에서 주로 많이 쓰는 동작들이고 변화를 보기에 조금 쉬운 그런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어떻게 변했고 무게가 얼만큼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잘한다! 힘든데?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했는데, 지금. 네? 저게. 아씨. 이게. 가볍다, 파워로 받노?
그렇지만 뭐 세게 누르는 말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힙이 들어가는지도 보이고 바벨이 어디로 가는지도 보이고. 다시 집중해서 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러고 또 제가 라식 수술로 인해서 한 달을 또 운동을 쉬게 되는데 이후에 다시 운동을 하러 가면 또 성장했던 부분이 다시 줄어가지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크로스핏이 그렇게 힘든 운동은 맞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니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보시고 운동의 선택지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